이재명 대표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정식으로 당무에 복귀한다는 소식인데요. 건강 회복 중에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후로 선거 유세에도 참석을 하고 또 통합을 무엇보다도 강조해 왔습니다. 아마도 이제 당을 가르지 않고 이제 계파 갈등을 먼저 손봐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네. 대변인께서는 이 모습 어떻게 보시나요? 한동훈 장관 얘기를 물어보셨으면 할 얘기가 많았었는데 정말 비겁해졌더라고요. 근데 당대표가 제가 듣는 얘기 다음 주쯤에는 이제 당무를 복귀하실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지난번 그 강서에서 그 9일이었죠. 예. 퇴원을 하면서 왜냐하면 많은 그 후보도 그랬고 진기현 후보도 그렇고 많은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대표가 한 번쯤은 와주시길 바랬었죠. 근데 건강상 이후로 단식을 24일을 했기 때문에 회복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전에도 뭔가 영장 실질심사도 아주 장시간에 가서 받고 오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의 정치인들이 했던 단식보다도 기간도 길었지만 회복 기간에 다른 외부적인 행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일정들이. 그래서 의료진 입장에서는 건강 회복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당무를 복귀하는데 대표 말씀하신 대로 저는 두 가지 말씀과 메시지와 함께 행보를 하실 거라고 보는데 우선 민생 행보를 많이 예. 하실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영장이 기각됐을 때도 나오셔가지고 정말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국민의 삶과 경제가 너무 어렵다, 민생이. 이걸 빨리 정부에다 챙겨달라. 국정의 대기조를, 기조를 바꿔달라, 대대적으로. 또한번 요구하셨죠. 이 때문에 대표 오시면 지금 아까 좀 전에 우리 방송에서도 앞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때문에 우리 고유가 서민들 고통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 대책을 정부가 지금 세워줘야 되는데 제 마땅한 대책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야당이라도 국회에서 다수당이기 때문에 챙길 거 챙기고 특히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면 본격적인 예산 시즌이 옵니다. 예산이 오기 때문에 서민들과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에게 조금 더 예산으로 우리가 돌볼 수 있는 거를 찾도록 하는데 대표께서 가장 많은 신경을 쓰실 거고 예. 특히 당이 또 단합할 수 있는 것들 거기에 대한 메시지 행보도 주력하실 걸로 그렇게 저 보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원론적인 통합의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차 교수님, 예. 당장 얘기 나오는 게 예. 비명계, 예.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에 승리하고 난 직후에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메시지에 우리와는 작은 차이를 넘어서자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당연히 옳으신 말씀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부분이 인사인 것 같아요. 당장 지금 손갑수 최고위원이라고 비명계 최고위원이 계시다가 이번 당내분 과정에서 네. 물러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다음에 지금 하니까 후속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을 누구를 임명할 것이냐를 두고 뭐 지역 배려 차원에서 호남 뭐 배려를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저는 좀 정치적 상상력을 좀 발휘를 해서 예를 들면 비명을 가감하게 포용하는 건 어떨까? 예를 들면 지금 수박 당도로 5, 4, 3 정도에 해당되시는 분을 만약에 딱 임명을 한다면 그것만큼 통합과 그런 의지를 보여줄 것이 과연 있을 것인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앞으로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공천과 관련해서 소위 말해서 이 지금 능력, 그리고 혁신, 그리고 당편을 하겠다는 그 말을 넘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이재명 대표 본인의 거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당내에서도 지금 이 개항갑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민주당의 텃밭인데 험지로 가라는 이야기도 네, 나오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과연 험지로 출마할 것이냐 아니면 본인은 가면 자신은 그러면 재판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그 가감하게 의원직을 내려놓으면서 총선을 지휘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 2016년 문재인 당시 대표의 모델처럼 본인은 직을 내려놓고 뒤에서 일종의 배기종군을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최 의원님께 네. 여쭤볼게요. 검찰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구속 기소가 아닌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뭐 한꺼번에 묶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일단 그 지난번 영장 기각할 때도 영장 발부 판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일부 소명이 된 것도 있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도 있고 네. 조금 뭐 부족해 보이는 것도 있다 이렇게 좀 나눠서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면은
지금 무리하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실 지금 백현동 부분은 이미 기소된 대장동 이런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지금 말하자면 이렇게 하고 조금 말하자면 입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뭐 그 증거인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지금 좀 보강조사하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수원지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지금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더 보강수사를 해가지고 이거는 영장을 별도로 다시 청구하겠다 네. 이런 전략으로 보여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뭐 정치의 시간에 맞췄다기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혐의가 유사한 부분들을 합치고 아니면 좀 더 보강수사해서 별도로 영장을 칠 건 치고 이런 식으로 분리 대응 전략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최수영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그 부분을 언급해 주셔서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불구속 기소한 거 물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으니까 구속 기소는 할 수 없는 거고 예. 네,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을 계속 수사하겠다고 한 것은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열어놓은 검찰의 조치다 네. 이렇게 보이고 그거는 아마 국회 회기가 끝난 이후에 아마 상황을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한민수 대변인께 질문을 드리자면 사실은 네. 이제 구속기소도 있고 뭐 불구속기소도 있지만 여러 차례 재판도 또 있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앞으로의 대응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이 부르면 부르는 대로 단식 중에도 소환 두 번 하면 가서 다 받았습니다. 예. 검찰이 공정하고 제대로 된 네 편 네 편 가리지 않고 수사만 해준다면 제대로 수사하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응해서 밝힐 거고요. 저는 좀 전에 우리 김용남 의원께서 이제 정규 끝나고 영장을 칠 것 수도 있다고 보는데 뭐 그럴 가능성이야 배제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미 2년 가까이 수사해서 판사로부터 다툼의 여지가 있다. 제대로 수사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다시 영장을 친다? 정규 끝나고? 만약 그러고 난 다음에 영장 실질심사에서 다시 한번 기각된다면 저는 그때는 검찰은 물론이고 이 정부가, 이 정권이 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차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자면 네. 사실은 이 기소, 그러니까 뭐 기소 여부를 떠나서 네. 검찰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 시기, 타이밍 아까도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렇게 강서구청장 선거 끝나자마자 예. 뭐 의도 있나? 이렇게 나오긴 하거든요, 얘기가. 아니, 그러니까 검찰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상황 변화에 관계없이 우리는 법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나름대로 보여주고자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그게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조금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MBN 뉴스와이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얻어가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